이 드라마는 급식왕 탐정단이 귀신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귀신 너무 무섭잖아. 아 맞다, 궁금하다. 그거 들었어? 우리 학교에 3대 미스테리가 있대. 우와, 그게 뭔데? 아주 옛날에 우리 학교에 다니던 남자애랑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대. 뭐? 그럼 우리 학교에 귀신이 있는 거야? 응, 한 명은 급식실에 나오는 거지 귀신, 한 명은 교실에 나오는 질문 귀신이래. 뭐? 그러면 우리 학교의 세 번째 미스테리는 뭔데? 가려진 뭐라 했는데 뭐였더라? 가려진? 얘들아! 아, 강무야! 얘들아, 큰일 났어! 어젯밤 뭉치 형이 교실에서 귀신을 보고 쓰러졌대! 와! 뮤지컬 포스터 날짜 지났으니까 새 걸로 바꿔야지. 뮤지컬 언제 해요? 어? 아, 11월 6일은 안산에서 하고 13일은 용인, 그리고 26일은 여수에서 해. 누구지? 뮤지컬 재밌어요? 누구냐니까! 빨리 나와! 나 겁나게 없는 사람이야!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뭐 좋아해요? 그렇게 된 거야.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말한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교실의 질문 귀신. 아, 예전부터 내려오던 급식왕 학교의 3대 미스테리 말하는 거구나. 난 급식왕 찐팬이라서 들은 적 있지. 근데 그게 진짜였다고? 얘들아, 나 무서워. 학교에 귀신 좀 안 나오게 해줘. 얘들아, 우리 급식왕 탐정단들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준비됐지? 아! 나는 미스테리한 건 절대 못 참는 황당무 탐정! 나는 그냥 하는 짓이 미스테리한 생그리 탐정! 난 이 탐정단의 리더, 궁금이 탐정! 급식왕 3대 미스테리를 우리가 밝혀낸다! 밝혀낸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부터 하면 되지? 귀신부터 만나야 되지 않을까? 기저귀 차고 가야겠지? 싱글싱글! 아니, 급식실의 거지 귀신! 아마 그분이 아실 것 같다. 아휴...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를 굶었더니 정신이 몽롱하고 어질어질하네. 그럼 이제 먹어야겠다.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해주세요, 박공주쌤! 안될까니 게! 어제 두 번째 미스테리인 교실에 질문 귀신이 나와서 뭉치 오빠가 죽을 뻔했다요! 어? 뭉치가? 그걸 왜 신나게 만들었을까?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먼저 첫 번째 미스테리인 거지 귀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박공주쌤. 밤이었어요. 아우, 배고파. 배고파서 못 참겠네. 급식실에 뭐 지겨 먹을 거 없나? 누구야? 아이고, 오지마!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오지마! 내가 좋아하는 햄, 소세지, 치즈? 맛있겠다!
좋아요. 으아! 설마 내가 먹었슈. 네? 침실에 거지 귀신을 박동준 쌤이 삼켰다고요? 아니, 나도 삼키려고 삼킨 게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그럼 박동준 쌤은 진짜 배에 거지가 들었네요. 싱글싱글. 근데 급식실에 거지 귀신은 도대체 왜 생긴 거죠? 그럼 나도 들은 건디. 오래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었대요. 아주 착하게 생긴 애 둘이었다는디. 여자애는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이었고. 와, 이번에는 100점이다. 남자애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 밤 급식실에서 음식을 훔쳐먹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학교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남자애와 딱 마주친 거지. 그래서요? 강도가 그 남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아이는 숨을 거두었대요. 너무 슬퍼. 싱글싱글. 싱글아, 그건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나도 몰라. 싱글싱글. 싱글싱글.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여자애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거야. 뭐? 뭐 봤다. 예전에 이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가봐야겠구만. 같이 안 갈래요? 저희도 갈게요. 아니 같이 가요. 이거 진짜 순대 아닌가? 맛있구먼! 이거 천사구구쌤으로 이사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학교가 많이 바뀌었구만. 나 땐 많이 낡았었는데 말이야. 옛날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는 박공주쌤이라고 해요. 요거 좀 드셔요. 오, 잘 먹겠네. 그건 지껀디유. 그럼 이거. 그것도 지꺼. 그럼. 아, 이게 내 거구만. 아, 근데 옛날 교장 선생님 옷이 정말로 멋있네요. 오랜만에 학교 온다고 해서 새로 한 벌 맞췄다네. 잘 어울리나? 옛날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이라고 해요. 혹시 급식왕학교 3대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 아이랑 정말 많이 닮았구만. 아니 근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해? 급식실에서 죽은 남자아이 때문에 여자아이가 슬퍼서 죽은 게 맞나요? 어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옛날 교장 선생님! 목소리 좀 낮춰. 아이, 뭐 하는 거야? 알았어, 말해줄게. 사실 그 아이에게는 오랫동안 써오던 일기장이 있었다네. 그 남자아이와의 추억도 모두 적은 소중한 일기장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괴한들이 습격해서 그 일기장을 훔쳐가지고 학교 비밀창고 안에 숨겨버렸어. 그 일기장이 사라져버리니 그 남자아이와의 추억도 모두 사라진 걸 거야. 그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아이, 너무 슬프다. 그거 새 옷인디. 그러면 그 비밀 창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나도 잘 모르겠다네. 이거 소문에 듣지 않니? 어딘가에 가려져 있다고 하던데. 아, 내 망치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뭐야? 이거 닭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 오! 책장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 저 책장 뒤에 무슨 문이 있는데? 가려진 문? 급식왕 학교 3대 미스테리 중 마지막은 바로 저 가려진 문인가 봐. 바로 저기가 비밀 창고인 것 같아. 빨리 가보자. 그래. 여긴가? 신기하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같이 가요!
쌤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책들이 수북히 쌓여있어! 어? 우리 빨리 일기장을 찾아보자요! 어? 이건 것 같아.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무서운 아저씨들을 만났다. 내가 죽어야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라면서 나를 납치하려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지나가서 급하게 도망갔다. 아저씨들이 남긴 이상한 종이가 있었다. 도대체 그 아저씨들은 누구일까? 뭐? 그 아이가 죽어야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 학교를 노리는 나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무섭다요. 아, 이건 진짜 무서운 거 맞아. 싱글싱글. 그래 맞아. 이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 거야. 구구마, 이 밤에 학교는 왜 오자고 한 거야?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편하게 보내줘야지. 박공주쌤, 이제 급식실 거지 귀신을 풀어주시죠. 이, 알았어요. 위장 빙기! 급식실 귀신이 빠져나왔어! 괜찮아. 보고 싶었어. 어? 교실에 질문 귀신도 나타났어. 자, 여기 네 일기장 받아. 난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학교에 계속 나타나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이 있을 곳으로 돌아가. 고마워. 일기장을 찾아준 것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내가 삼켜버려서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꼭 찾아줘. 걱정하지 마. 우리 급식왕 탐정들이 꼭 그 세력들을 찾아서 밝혀낼게. 고마워 궁금아. 안녕. 귀신들이 사라졌다요! 우리가 급식왕 3대 미스터리를 해결했어! 그럼 이제 학교에 귀신이 안 나오는 거겠죠? 아니요. 아직 밝혀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급식왕 뮤지컬 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급식갈들 라이랑 반이랑 소아랑 이렇게 보러 왔어요. 달가랑 떡볶이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다음에 보러 오고 싶어요. 급식왕 화이팅! 급식왕 화이팅! 급식왕 사랑해요. 뮤지컬 급식왕! 달가랑 떡볶이!